지금 해요. 식품대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N쇼핑 라이브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에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쇼호스트 정하영이고요. 네, 가수 안성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함께 네. 열어두고 있는데 지금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네. 지금 난리가 이미 났습니다. 와, 안성훈 가수님이시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공주님을 위해서 네. 노래 한 곡 어떻게 뽑아주세요. 자, 그럼 공주님이란 곡 네. 그 타이틀곡으로 조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조도 나오나요? 준비 많이 무반주 했다. 말고요? 아니 이제 성을 좋으셨으니까 우리는 뽑을 공주님, 대로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영님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성우님의 공주님이십니다. 나를 가리키면 안 돼요. 나 지금 욕먹어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다 이해해 주십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우리 가수님 잘생겼다. 네, 우리 성우님과 저희가 지금 방송 진행할 텐데요. 네. 저희는 지금 방송 N쇼핑 라이브와 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매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링크를 위에다 고정으로 걸어놨거든요. 그거 타고 오시면서 방송도 재밌게 참여해주시고 링크 타고 구매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구매하신 분들한테 네. 뭘 드리냐? 아까 커피 쿠폰 몇 분? 다섯 분. 네, 저희가 유튜브 이제 댓글이랑 이런 걸로 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 드리니까. 댓글도 막 예쁘게 써주시고 하면 네. 저희 또 제작진분들께서 다섯 분 선출해드릴 겁니다. 지금 매 눈으로 막 지켜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소통을 잘해주시는지 또 구매했어요 하면은 구매 인증까지 남겨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막 올라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하고 즐겁게 소통해주시면 좋고요. 네. 혹시나 오늘 성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기자 간담회 네. 같아요. 다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짜잔 네. 어디간가요? 전북대햄 들어보셨나요? 전북대햄 못 들어봤어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제대로 알았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국립대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뿌듯한 이유가 제가 전북대학교를 동문이에요. 졸업을 했어요. 국립대죠? 저 배운 여자예요. 저희 동문이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 최고 권위의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연구를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오늘 구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박스채 여러분들 네. 다 받아가시는 건데요. 이대로 그냥 선물 드리면 되겠네요. 너무 좋죠. 명절에. 자, 가격이 얼마다 가격이? 야, 보자. 여기 보자. 우리 이거 다 들어있고요. 네. 29,700원. 29,700원. 3만은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훈 씨, 추석 앞두고 선물할 네. 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친척분들도 있고 맞아. 지인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약간 3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보통 예전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 선물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2만 원은 손이 좀 부끄러운 것 같고 5만 원은 부담스러운 그렇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가격대. 네. 하지만 손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햄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이게 전북대학교 안에서 햄을 만들었는데 아까 업체에서 나오셔서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국립기관에서 만든 유일한 남아있는 예. 업체라고 해요. 국립대학교에서 대학교 연구진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무려 2004년부터 16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16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을 풀르잖아요. 짜잔. 또 우리가 포장도 꼼꼼하게. 왜냐하면 냉동식품, 냉장식품이기 때문에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짜잔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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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 신선도 보세요. 아, 너무 신선하다, 이야, 신선해.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살짝, 살짝, 살짝 열어보면 보냉팩도 함께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방송을 해드리고 네. 있지만 멀리서 주문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아이스팩 동봉에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짜잔, 오, 네모난 첫 번째 슬라이스 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네. 짜잔, 오리. 이건 햄이 아니네요? 이거 오리 훈제인데 이거 참나무로 훈연을 시켜가지고 크흑하게 향을 입힌 건데 나 개인적으로 이 오리 바베큐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죠.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거는 꼭 갈 때 우리 성훈님 싸주세요. 네, 이거 세트로 제가 하나 오늘 그러니까 받아갈 겁니다. 이거는 진짜 내 이럴 때 챙겨야 되네. 이거 안 그러면 끝나고 나면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네. 꼭 챙겨주세요. 요거 추천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프랑크 소시지 필수템이죠. 필수템이요. 요즘에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네. 캠핑 갈 때 그 갬성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여기에다 딱 우리가 요리 시연도 할 거지만 꼬치 하나 딱 끼워가지고 막 파프리카, 양파 얹혀가지고 맞아. 먹으면 너무 좋아. 여기 오리 좋아하는데 날개님 오리 정말 좋습니다. 근데 아우. 일반적인 오리 아니고요. 국내산 오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재료들은요.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네. 그 원육의 비율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대부분 다 9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사용하는데 얼만큼을 넣었냐도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꼼꼼하게 여러분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비엔나 소시지입니다. 저는 이 제품에도 감동을 받았는데 이 디테일과 이 센스에 또 감동을 했습니다. 맞아, 맞아. 소스까지. 우리 이렇게 막 소시지 같은 거 먹을 때 뭐 소스 별도로 구매해야 하나? 네, 하면서 맞아요. 이것도 찾게 되는 경우 또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까지 센스 있게 넣어드릴게요. 완벽한 선물입니다. 네, 울 가수님 응원해주신 분 정말 많네요. 우리 안성훈 햄. 이거를 오늘부터 네. 안성훈 햄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늘부터 전북대 햄은 근데 안성훈 햄이 입에 더 착착 앵긴다. 해주신다면 저는 무조건 할 자신이 네, 있습니다. 우리 애칭 일명 네. 안성훈 햄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성훈님이 어느 별에서 오셨네요. 저요? 네. 저는 전북대별이라고. 전북대별. 네. 역시나 센스 있다, 센스 있다. 오늘 여러분 29,700원에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이 가격 성훈님께서 네. 추천하시는 이 네. 안성훈 햄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성훈님은 개인적으로 네. 어떤 햄부터 드셔보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좀 구워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요리 잘해요? 요리 어머니랑 식당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체인점이다 보니까는 주입식 교육으로 딱 그거만 할 줄 알지 요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식당은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딱 식당에서 파는 네, 메뉴 네. 그 정도만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이 성우님에도 요리 솜씨를 선보여 드리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우리 언제 이런 거 한번 보겠어요. 이럴 때 자 안성우님 좋대요. 이거 어떻게 요리 네. 준비되셨죠? 준비됐죠. 오늘 성우님께서 요리하려고 하는 이 슬라이스 네모난 햄인데요. 네. 여기에 원육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한 98% 가깝게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브랜드 많이 따지거든요. 전북대학교에서 만들었는데 다소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고 권위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네. 동물자원학과, 그리고 또 무슨 과이죠? 우리 네 가지 학과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제품은 어떤 게 필요하다 해서 연구를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장이라든지 패키징에 신경을 썼기보다는 네. 내용물, 맛과 영양에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지금 우리 구워보면 맛을 네. 뭐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진짜 리얼하게 네, 평가해보겠습니다. 원래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럼요. 주문이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슬라이스가 얇게 돼 있어요. 진짜 얇다 얇다. 야, 요런 거는 또 저희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누나는 어떤 햄을 좋아하냐. 맞아. 요런 거는 또 어디에 넣으면 좋죠? 이거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그러니까 별도로 잘라 넣을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우리가 보통 햄 같은 경우에는 막 자르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먹기 좋게 이미 잘라져 있어요. 네. 추석 선물로 울림 너무너무 좋습니다. 강성훈 햄 CF도 좀 어떻게 관계자에 저에 계세요. 막 그런 댓글 달아줘. 고사리 손으로 오늘 제가 이제 무슨 신혼부부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정화 컨셉을 하려고 네. 했는데 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남매 컨셉으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야, 여기 저는 이제 네 덩이인 줄 알았는데 요 가운데 한 덩이가 더 있네. 이게 숨어 있어. 우리 숨어 있는 거, 이 건빵 먹을 때 별사탕 발견하듯이. 그렇죠. 얼마나 기뻐. 양도 풍부해요, 여러분. 그냥 봤을 때보다 구웠을 때 벌써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슬라이스가 다섯 조각이 나왔어요. 벌써 향이 납니다. 뭐다 놀러 온 것 같아. 아니 우리 여름에 휴가를 못 가가지고 동원이라고. 성우님 오늘 착장 솜사탕 갖고 좋네요. 아 원래 일부러 좀 솜사탕 패션이에요? 좀 이렇게 좀 화사하게 했는데 누나랑 이렇게 맞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해. 여기는 솜사탕 갖고 나는 한복 같아. 오늘 추석 명절 기분 내려고. 여러분 자 오늘 그래도 여러분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신혼부부 컨셉으로 전부 칠 때 자기야 이렇게 전을 너무 많이 뒤집으면 안 돼. 그렇죠. 어머님이 뭐라고. 아니 근데 뭐 그렇죠. 내가 어려워? 아니. 저 원래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댓말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 정말로? 예. 아, 거리두기 엄청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신혼부부 컨셉 오늘. 자. 여기 불이 쎄서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존댓말해요? 쎄서가지고. 어 그래요? 나 편하게 대해줘요. 약하게 했어. 약하게 했어. 자. 왠지 꼬마 신랑 같아요. 우리 손도 이쁜 안성훈 가수님 먹다가 기절 한대요. 자 우리 옆에다가는 비엔나를 한번 구워볼까요? 비엔나? 이것도 동시에 굽게요. 동시에. 우리가 또 이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다정하고 요리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완판 가자 해주신 분도 있네요. 울 자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라온이 형님 네. 30분만 빌려줘요. 30분 뒤에는 여러분께로 돌려보내드리도록 야, 요거,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 그... 작게... 아니요. 문어라고 하죠. 소시지 문어. 이거 좀 먹어본 사람이야. 요거 해야 됩니다, 꼭. 안다.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모양도 좋아하고 또 안까지 또 바싹 잘 익어요. 맞아. 겁다 속초. 좋다. 이렇게 익은 거는 한쪽으로 빼놓고 와 이거 문어 이거 쉽지 않은데 모양 내는 거. 나는 어렸을 때 나는 급식 세대가 아니라 도시락 세대예요. 우리 공주님들 어떻게 공감하세요? 전 도시락 세대인데 딱 도시락에 반찬 뚜껑을 딱 열었는데 막 김치만 들어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엄마가 그때 막 햄 있잖아. 햄을 다 볶아가지고 넣어주고 그때 위에다가 이렇게 밥 위에다가 또 괜찮아. 자, 밥 위에다가 소시지 하나 얹어서 계란 후라이까지 하나 딱 풀잖아요. 그럼 그때 뭔가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요거만 있으면 밥 한 공기도 그냥 햄으로만 딱딱하죠. 그렇죠. 맞아. 잘 먹어야 여러분 머리도 회전율이 빨라져요. 우리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영양 반찬으로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벌써 다 익었습니다. 지금. 네, 오, 좋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요리하기 너무 간단해서 좋아요. 우리 칼 없잖아요, 지금. 칼이 필요 없어요. 네, 도구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다 슬라이스가 돼 있어요. 라온 여왕이 먼저 아시네요. 소시지 문어는 맥주 안주 최고래요. 아, 맞습니다. 이거 오늘 구매하셔서 딱 문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우님 생각하면서 소스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은 동준님 얼마나 좋아. 공감하는데 다 공감 안 하고 싶어 나이 들통.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고 다녔다라는 거를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는 안 급식은 먹었지. 제가 초등학교 때 저도 도시락을 몇 년 쌌었는데. 아 그래요? 네. 우리 같은 한 3학년 때까지. 아 그랬어요? 예. 거짓말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와 지금 스튜디오 뛰어가면 시식 가능한 날개님 얼른 뛰어오세요. 원래 이게 코로나 아니면 모셔놓고 이렇게 좀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어떻게 행사 같은 거나 일은 좀 바쁘세요? 아니요 저 이제 바빠서 많이 이제 팬분들도 보고 싶고 한데 코로나 때문에 있어도 비대면이고 맞아. 그리고 많이 없죠. 취소도 많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되게 큰 행복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우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창에다 글 남겨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맛에 제가 이제 가수를 하고 이분들 덕분에 가수를 하죠. 맞아요. 자, 여러분 100세트 한정이라는 거 저희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왕자님이 구워준 햄 먹고 싶어 돌아버리겠는데. 내년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많이 팔리고 해야 내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계속 그때 불러요.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고 맞아. 제가 그 이 자리에서 바로 구워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일명 애칭 안성훈 햄입니다. 오늘 안성훈 햄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잘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성훈님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쇼호스트 데뷔하시는 건가요? 아, 뭐 시켜만 주시면. 시켜만 주면은 쇼호스트 하려면 이걸 잘해야 돼. 자, 판례를 잘 들어야 돼. 자, 여러분 오케이.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상품 전북대 햄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명 안성훈 햄. 자, 추석 선물 세트 100개 세트 한정이고요. 3만원 안으로 가격 모실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오늘 혹시 우리 공주님들 나 시댁에다 선물해야 된다? 네. 아니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밥 반찬? 아니면 남자친구 다 좋아요. 3만원 안으로 너무 저렴하게 모시는 가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 부끄럽지 맞습니다. 않게 선물해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성 말씀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굽고 있는 건요. 비엔나 소시지예요. 그리고 완성된 거는 네모난 슬라이스엠 그리고 프랑크 소시지, 오리 바비큐까지 총 4종. 4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문어발 너무 잘 익었다. 아까 댓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네. 성우님께서 잘라주신 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대신 먹으면서 맛을 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머 공손해 공손해 우리 셰프님. 와 자. 확실히 이 문어발이 아니라 네. 꽃 같아. 꽃이 활짝 핀 것 같아. 여기 지금 막 솜사탕이 활짝 핀 네. 것처럼 꽃이 핀 것 같아. 표현이 아름다우십니다. 아주 너무 오반가요? 우리가 좀 리포터나 방송 오래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소스도. 자, 소스. 전북대 햄에서 여러분 소스도 네. 같이 보내드려요. 별도로 구매하는 상품 아닙니다. 학교를 건 햄이라니. 맞아요. 전북대학교 최고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만든 햄입니다. 햇섭 인증을 받았는데 혹시 성우님 햇섭이 뭔지 알아요? 네, 무조건 햇섭을 받아야 이 제품은 검증이 된 제품이죠. 안에 햇섭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해주시죠. 맞아요. 네. 햇섭은요 원료부터 가공 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과정까지 모든 제조 공정에서 합격을 해야만 업체 인증되는 겁니다.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저희 2008년도에 이 햇섭 인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인정받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거 이 네모난 슬라이스 햄부터 맞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가 별도로 자른 거 없고요. 그냥 이 상태로 들어있었어요. 자, 옆 라인도 얇아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네. 때 엄마 너무 두꺼워, 너무 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추석 때 가족들이랑 저거 구워서 바베큐 파티. 오, 너무 좋죠. 좋죠, 좋죠. 네. 추석 영화 보면서. 불 안 뜨거워. 그래요? 응. 아니 안 적었는데 너무 호흡 불어가지고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건 햄이 아니라 고기잖아. 고기 고기. 와 너무 쫄깃하다. 그 쫄깃해. 제가 진짜로 오늘 이 전북대학교 와. 나는 이런 일문학과 나왔지만 동물자원학과 나오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전북대 햄 뭐가 다른가요? 했더니 퍼석퍼석 거리는 게 아니라 탱글탱글하대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맛에 맞아요. 맞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간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산 돼지만을 사용한 게 아니라 국내산 네. 천일염 다 국산, 국산. 우리 너무 국산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먹거리로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또 놀란 게 간이 너무 적당해요. 맞아, 맞아. 막 짜지도 않고 원래 짠 이제 햄들이 있거든요. 맞죠. 너무 적당하고 저는 슬라이스가 돼 있어가지고 간편하고 네, 이렇게 쫄깃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거는 와 햄 맛을 기대하고 먹었는데 이건 약간 햄이라기보다 고기 같아요, 고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원육이 그만큼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원재료의 돼지고기 식감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먹었을 때 먹으세요. 햄이다 이런 느낌보다 아까 고기 먹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와 이것도 기대되는데 비엔나 소시지? 맛있어. 괜히 이렇게 연구하셔서 만든 제품이 아니네. 비엔나 소시지 더 맛있어.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스 햄이 약간의 고기 맛이었다면 비엔나 소시지는 햄에 조금 가까운데 아주 식감이 탱글탱글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네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안성훈 햄 먹고 싶어요, 코스모스님. 제가 어떻게 한 입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자, 안성우님의 햄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러고 우리가 먹자. 쇼호스트님 너무 맛나게 맛있다. 드시네요. 그리고 내가 먹는 방송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먹는 거를 잘 먹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그 CF로 추천 좀 해주세요. 얼마나 맛있게 잘 먹어. 그렇죠. 저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이 햄 종류, 고기 종류를 좋아해요. 진짜. 여기에 그 쌀밥 있잖아요. 흰쌀밥. 흰쌀밥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맞아요.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는 완전 익히면 안 돼. 완숙. 반숙. 아, 반숙. 어, 노른자를 이렇게 탁 터뜨리게 이렇게 탁탁 비벼가지고 먹으면. 그러면 끝나죠. 여기다 저는 이제 머스타드 반, 케찹 반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또. 하. 우리 저거 읽어줘. 국가식 뿜클러스 TV 라온 여왕님 거. 라온 여왕님께서 또 세 개째 주문 중이시라고. 아이고. 명절에 효녀 되셨습니다. 효녀, 효녀. 진짜 성우님 귀엽다. 지금 이미 뭐라고 했잖아요? 일단 급해서 한 개 시키고 결제했는데 한 개 더 시키면 택배비 또 이중으로 드나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취소했다가 다시 두 개로 주문 그러니까. 다시 하셔야 되나요? 일단 급하니까 한 개를 먼저 시키셨대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리스트에는 업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인증 해주시고 다섯 분 안에 빨리 들어오셔야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몇 분께? 다섯 분께 보내드릴게요. 야, 너무 맛있다. 또 다음 것도 구워볼까요? 맞아, 맞아. 근데 요거 아까 슬라이스 햄을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볶음밥 해 먹으면은 와, 너무 맛있을 햄이에요. 볶음밥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마치 돼지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식 맞아요. 쫄깃한 식감 때문에 베이컨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베이컨이 필요 없어요. 이 식감이면은 맞아. 볶음밥에 들어가는 순간 작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베이컨과 고기를 섞어놓은 듯한 맛인 것 같아. 그 맛 표현 여러분 최고입니다. 자, 우리 것도. 그러면 또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프랑크 햄이거든요. 근데 이 햄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행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이 캠핑을 많이 즐기신다고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거는 캠핑 감성이에요. 차박도 요즘에 많이 하고. 맞아. 요거는 또 이렇게 칼집을 내야 됩니다. 성우님 차박 해보셨어요? 차박 아직 못 해봤어요. 차박 못 해보셨대요. 네. 그럼 우리 차박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칼집을 또 내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거지. 네. 이것도 내고 자 우리 만약에 캠핑 갈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 오, 잘 냈다, 잘 냈다. 네. 역시 식당을 어머님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르네요. 네, 주먹밥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주먹밥집.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폐업을 해가지고 아쉽게 됐죠. 그럼 나중에 우리 전북대 햄에서 우리 광고 요청 좀 해주세요. 얼마나 맛있게 잘 굽고 요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셔. 그렇죠, 여러분? 이순아님 비번 때문에 주문이 안 돼요. 다른 입금 방법 없나요? 아, 비번을 까먹으셨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성우님 계좌번호 알려드릴까요? 제 계좌번호요? 바로 입금되게? 그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또 주문하고 우리 성우 낭자님 보고 싶어요. 네. 일요일 김경숙님. 네, 명절에 많이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친척집에 못 가잖아요. 큰 집도 못 가고 이거 자체를 그냥 선물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뭐 일정 있으세요? 저는 원래 큰 집을 가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큰 집은 어디예요?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 네. 영텐 콘서트가 10월 3일에 네, 맞아요. 저희 이제 탑텐 가요쇼의 이제 얼굴 빛들이죠. 아, 맞아, 빛들인데 맞아. 빛들이 뭉쳐서 10월 3일날 영텐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에 우리 성우님을 비롯해서 영텐 분들 오시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노래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거잖아요. 제가 SNS 통해서 굉장히 즐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17일날 또 제 또 신곡이 나옵니다. 신곡 제가 살짝 선보여도 돼요? 살짝만 불러볼까요? 진짜 처음 최초 여러분 최초 17일에 우리 왕자님 성우님의 신곡이 나오는데 여기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겠대요. 여러분 박수! 네, 되게 감동적인 노래인데요. 신나는 노래 아니고요. 선물 노래. 명절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이런 노래입니다. 나 지금 엄마 생각나 눈물 날 뻔했어 진짜.
제가 17일날 나오니까 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또 마음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얼마나 팬분들이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되게 잘 요리를 하시진 않네요. 소세지가 안 구워지게끔 꽂아놓으셔가지고 아니, 네. 내가 사실 요리를 못해서 프라이팬을 여기다 살짝 밀어놨어. 그랬더니 아니 요거도... 왜 성우님 앞으로 프라이팬을 여기다 놨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게 모르는 척 했는데 네. 이것도 제 스타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르다. 네, 성우님 신곡 공개해 주셨습니다. 신곡도 대박나시래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숙희님께서 엄마 꽃 세상에 저는 신곡과 함께 전북대 햄이 같이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오! 이런 제품들은 모든 분들이 아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쉬운 게 뭐냐면 전북대 햄에서는 별도로 다 홍보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대부분 교수진이라든지 네.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 전북대학교 앞에 보면은 햄이암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샌드위치 가게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그곳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전라북도에 전북대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세요. 그럼 평상시에 오늘 같은 경우 말고 온라인으로 구매가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데 자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를 하셔 여러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받으실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나 추석 명절 때 뭐 다음 주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늑장 부리잖아요. 네. 택배 배송은 13일이면 거의 맞아요. 완료가 맞아요. 돼요. 그래서 오늘 안에 주문해 주셔야 되는 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으로 배송을 해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 선물을 보낸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저희 지금 앞에 배송박스 보이시죠? 이 배송박스 이 상태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고급스러워요. 아, 맞아요. 전북대학교에서 만들었는데 이 3만 원 안으로 들어오는 29,700원의 가격에 이렇게 정성과 영양까지 함께 담았으니까 지인분들한테 선물하기 너무너무 그렇죠. 좋은 가격대입니다. 네. 진짜 장점이 누나가 말씀하신 가격대. 맞아요. 저도 이제 뭐 누구 생일이다 이러면은 기프트콘을 막 보내려고 하는데 가격대를 딱 측정하는 게 3만 원 이하로 보거든요. 맞아. 그 이상은 저도 부담돼가지고. 약간 만 원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무 저렴한 걸로 주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대를 한 3만 원 언저리에서 많이 찾아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커머스는 유튜브로만 하나요 네.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N쇼핑 라이브와 또 NS 홈쇼핑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구매 링크 여러분 위에다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위에 채널 고정 되어 있죠. 링크 통해서 네. 구매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구매해주시고 소통 잘해주신 분들 소통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작진 분들께서 아유 정아영 누나 말씀 너무 잘하세요. 뭐 나는 사람도 한 명 들어온 거야? 아니 거기에서 담비 같은 나의 칭찬을 들으니까는 너무 네. 여러분 기분이 좋네요. 섬섬 옥수 고운 손으로 요리를 하시니 제가 손이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근데 우리 성우님 네. 진짜 손이 작고 하얗네요. 작아 팬분이세요? 아니 왜 그래? 아니 아까 성우님하고 조금만 뭐 하면 나보고 이렇게 무릎 꿇고 먹으라고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작가님? 팬이세요? 근데 진짜 손이 네,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하얘요. 컴플렉스입니다. 저도 손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어디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때 좀 약간 이렇게 손을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하는데 작가님께서 야 손 올리지 말고 방송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가지고 안 예쁘거든요. 근데 우리 성우님은 작은데 예뻐 네. 고와 섬섬 옥수 고사리 손 맞아요 여러분. 몇 자. 세트 남았나요? 자 아직까지는 100세트 한정 안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45분까지만 할 거고요. 약 20분 정도 방송 시간 네.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혼자 이제 자취하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선물하기도 좋고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자식분들이 맞아. 뭐 서울에 상경했거나 혼자 살거나 이러면은 또 거기다가 또 선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품목으로 요리를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 전에 멜론도 팔았어요 그래서 야 추석인데 멜론 같은 거 선물해줘야지 야 네. 혼자 사는 사람 멜론을 어떻게 깎아먹냐 야 그러면은 너 샤인머스켓 야 그거 너무 비싸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그럼 너 뭐 할 건데 했더니 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치 아니면 햄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 밥 반찬으로 정말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선물로 가장 좋거든요. 맞아. 가격대도 여러분 착한 가격에 맞춰드릴게요. 집에 누가 놀러 왔다 하면 이것도 내줄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마트에서 구매하는 햄 같은 경우엔 네. 이거 햄이다잖아요. 이건 햄이 아니라니까.
아까 고기 먹는 고기 같아요. 진짜로. 저 고기의 제가 느낌. 과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아, 나 알았어. 한번. 이렇게 굽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굽는 거였나 보다. 아. 그냥 먹을 그냥 먹을게요. 네. 우리는 포기가 빨라. 좀 잘라드릴까요, 누나? 그냥 먹을게요. 네. 나 이렇게 왕창 먹는 거 좋아해. 자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뭐 노래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긴 시간 활동을 했지만 끈기 있게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데서는 여러분 포기가 빨라요. 야 이거 아니 근데 왜? 야, 이건 맛이 또 다르네. 너무 신기한 게 햄이 똑같은 돼지고기 원육을 사용해서 맛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맛이 다 달라. 잘 구워진 소시지 하나 던져주라고 하는데 진짜 던져주고 싶네요. 우리 가게 햄 파는데 울 가수님 덕분에 햄 네. 우리 이거 수기님 거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수기님께서 우리 가게도 햄을 파는데 울 가수님 덕분에 햄을 구매합니다. 아 진짜 와. 아니 이런 거잖아.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 우리 성우님 너무 좋아하니까 내 방송을 포기하고 성우님을 세우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난 내 방송 절대 안 뺏기거든. 그 마음을 알아요. 정말 대단하신 선택입니다. 우리 수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해요 칭찬해. 근데 제가 뿌듯한 게 맛있는 거를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게 뿌듯해요. 맞아요. 성우님 믿고 들어오셔도 되는 게 여러분 좋은 원료를 사용을 했어요. 네. 그 좋은 원료 전라북도에서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의 국내산을 사용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3원칙이에요. 3원칙. 내가 말할 때마다 우리 앞에 그 관계자분이 계시는데 맞아 맞아 뭐 그런 사연인가요? 3원칙.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보통 햄에 비해서 짧은 편이에요. 우리 참치나 일반적인 그 스댕 햄 있잖아요. 네, 네, 네. 거의 한 1년 두고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오늘 구매하시면 날짜 9월 31일, 10월 1일. 유통기한 짧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셔서 냉장 보관하시고요. 아까 성우님이 물어봤잖아요. 혹시 네. 냉동 보관하면 안 돼요? 물어보셨는데 내가 오래 먹으려고 냉동 보관하면은 맛에 좀 차이가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원재료를 그대로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냉장 보관해가지고 구워서 드시면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바베큐도 궁금하거든요. 바베큐. 내가 이거하고 인연이 있어요. 왜요? 제가 얼마 전에 동물자원학과 거기 행사할 때 사회를 진행을 한 적이 네. 있는데 보통 같으면 행사 끝나고 나서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뭐 주시잖아요. 네. 큰 박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도대체 무슨 박스지? 딱 열어봤는데 훈제 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박스에 이게 가득 있었어요? 가득 있어서 가득. 그래서 내가 이거 원없이 먹어봤었는데 달라. 참나무 수태향을 훈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자레인지에다 굽거나 냄비에다 구워도 마치 캠핑장에 온 것처럼 우리 캠핑장에서 고기 먹을 때 왜 숯불에 구워요? 그 불맛이 또 그 불맛 때문에 네. 불맛 때문에 우리가 숯불 향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그거를 입혔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 우리 성우님과 함께 캠핑원 느낌으로 네. 놀러간 느낌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드시기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걸 구매를 해서 백종원 선생님 거 거기에 나온 팁인데요. 이거 진짜 꿀팁이야. 네. 이거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맛있냐면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지 말고 이거 넣어봐요. 최고. 여러분 공주님들 듣고 계세요? 이거 돼지고기 넣지 네. 말고 이거 넣잖아요.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야.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엄마랑 저랑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네가 얼마 전에 행사 끝나고 오리 가지고 온거 있지 않아? 그거 한번 넣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살짝 불에다가 먼저 이 오리를 볶았어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우리 돼지고기 찌개 끓이는 것처럼 오리 고기 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 아 그래요? 정말. 또 오리 기름은 좋다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오리에서 나오는 그 기름과 함께 맛이 되게 깊어졌어. 나는 엄마가 김치를 한 3년 묵혀놓은 줄 알았어요. 굉장히 깊은 맛, 진한 맛, 네. 그리고 오리에서 나오는 건강한 기름까지 더해져가지고 나 의외로 나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한테 돼지고기 넣지 말고 오리고기 넣으라고 하거든요. 야 이거는 저도 무조건 해봐야겠네. 무조건. 저 이거 집에 갈 때 좀 사갈게요. 이거 사가는 거야? 싸가는 거야? 사갈게요. 사갈까요? 사가는 거야? 싸가는 거야? 이 정도 가격이면 사야 됩니다. 맞아, 이 정도 가격이면 네. 솔직히 무난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 29,700원. 네. 우리는 오늘 김치찌개를 못 해먹으니까 네. 그냥 구워서 한번 먹을게요. 제가 한번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 전자레인지에다가 네, 돌려서 드셔도 돼요?
전자레인지 1분 30초 조리하시고 드셔도 되고 이렇게 구워 드셔도 돼요. 즉석 식품이에요, 네. 완전히. 우리 음식은 좋은 게 뭐냐면은 별도로 칼이 필요 없어요. 우리 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그 아까 스텍 햄 말할 때도 네. 근데 요리를 못 하잖아요. 털어가지고 자르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안에서 이런 저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나 같은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웠는데 네. 우리 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거 소리 어떡해. 오야 벌써 향이 나요 지금. 아니 어디서 비 와요? 지금? 지금? 이게 살면서 가장 기분 좋은 소리 중에 하나예요. 행복한 소리. 우리 전북대 햄 택배 보낼 때 성훈 앙자님 사랑도 담아서 보내주래요. 어떻게 담을까요? 큰일 났네. 제가 일단 가기 전에 하나씩 다 품고 가겠습니다. 여기 제품들 저기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고. 한 번씩 품고. 아니,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사랑을 한번 이렇게 얹어주세요. 와. 잘 익는다. 우리 소리 대박이네요. 아, 소리도 들리세요? 들리시나봐요. 우리 마이크를 통해서. 오, 유연해. 쭉 뻗었어, 유연해요. 소리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우님은 뭘 해도 이쁘다고. 7901님, 네. 10박스 주문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안성우 햄 인기 네. 정말 대박이네요. 저 빛나님은 또 이름처럼 얼굴도 되게. 항상 빛났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저희 팬분들은 제가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기도 힘든데 역시나 우리 성우님께서는 네. 요리도 잘하시지만 마음까지 맞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랑 식당 할 때 많이들 와주셔서 제가 다 한 번씩은 뵀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아 식당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네. 우리 성우님께서는 그럼 힘들 때 네. 내가 뭔가를 극복하는 이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노래를 관뒀었어서 어머니랑 식당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스트레스를 해소 방법이나 행복감이 많이 없었어요. 연애도 안 했었고 지금도 안 하지만 지금 연애하는 연애는 지금 이제 우리 팬분들하고 아니 살짝 나올 뻔했는데 우리 후니언니분들하고 지금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있으면 만약에 지금 있으면은 제가 바로 헤어지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렇게 TV를 보면서도 헤어지자 할 수 있어. 자기야! 없으니까. 여러분 100세트 매진 임박입니다. 어서 서둘러주세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상품 100세트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다섯 분 구매 인증은 저희가 추첨하는 게 아니라 제작진분들께서 소통 잘해주시고 구매 많이 해주시고 인증해주시는 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쿠폰 드릴게요. 어서 서두르세요. 우리 만비님은 배고프시다고 네. 식사를 안 하셨나봐요. 어디 계시죠? 저기 영어여가지고 위에 거. 아, 못 읽은 게 아닙니다. 못 본 거예요. 영어에서 네. 못 읽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성우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고기인데. 고기. 이제 삼겹살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오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요, 오리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집에서 어머니한테 밥 먹기 싫을 때 그냥 오리반에서 밥 없이 와. 머스타드 소스 찍어서 먹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럼 딱이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오리랑 또 너무 잘 맞잖아요. 맞아. 머스타드 소스가. 아니, 너무 완벽합니다. 관계자분께서 되게 그윽하게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어. 지금 너무 평소에 오리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네. 혹시 그러면 전라북도 익산 전주에도 방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유 무조건 많이 하죠. 무조건 많이 또, 해요? 네. 여기 방송이 많잖아요. 맞아요, 익산, 맞아요. 전주 다. 다 이제 항상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네, 우리 성훈님 많이 불러주시고 네. 찾아주시고. 제2의 고향입니다. 제2의 고향이 어디? 네. 전주예요, 익산이요? 전북이요. 아, 오! 와, 역시 센스. 전북? 전북의 아들입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네. 우리나라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 네. 올 추석 지인 선물은 전북대 햄 강빛나님 감사합니다. 주문하느라 왔다 갔다 세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저희 세트 상품 여기 있어요. 네. 우리 성우님께서 구워주시고 이거. 자, 여기 중량까지. 네, 중량까지 다 들어있고요. 네. 추석 선물 세트 29,700원의 가격이고요. 비엔나 소시지, 프랑크 소시지, 그리고 네모난 슬라이스 샘. 저희가 지금 굽고 있는 거는 오리. 네, 양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네. 구워 드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찌개 해서 먹어도 너무나 맛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가져가가지고. 아니, 평소에
오리를 좋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거짓말이 아닌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른 넘어가면서 배가... 서른이 넘었어요? 어, 나 20대인 줄 알았어. 플러스 1점. 제가 배가 이제 서른 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고기만 먹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고기가 또 기름이 좋고 맞아, 불포화지방산. 네. 네, 그리고 살이 좀 덜 찐다고 해서 그때부터 맞아. 많이 찾아 먹었죠. 이 정도면 익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익었죠.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이렇게 체중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은 네. 오리를 많이 드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진짜예요. 맞아요. 아, 그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최대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아, 나도 이제 노력해야겠다. 관리를 해야겠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괜찮으세요? 단어는 안 나왔어. 아니, 괜찮으세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성우님께서 구운 네.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구운 오리 혼제 이거 해드려야 되죠. 이거 유튜브 혹시 촬영도 하세요? 저 이제 라이브로 가끔씩 소통합니다. 아, 라이브로? 맞아. 우리 팬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요즘에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나 구워서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아니, 찌개에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구워서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진짜? 어. 와! 와! 와, 너무 맛있어. 매진 여러분 축하드려요. 매진 와. 아니 우리 방송 5분 남았는데. 아니 매진되면 저도 사와야 되는데. 아니 요거 있잖아, 요거 챙겨갈게요. 내가 보냉팩에다 해가지고 싸줄게요. 아니 와. 지금 5분 정도 방송이 남았는데 매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놀고 시간 때우면 돼. 그러니까 열심히 판매를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뭐 우리 성우님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죠.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네. 또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댓글창 보면서 한 분 한 분 댓글도 읽어드리고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맛있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 못 드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감동하실 겁니다.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았는데 안 먹으면 억울한 거거든요.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여러분 나간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한번 딱 먹어보면은 어머? 나 마트에서 샀었던 거 다르네? 확실히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무방부제. 무방부제. 그리고 또... 무착색제. 색깔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뽀에 얘는. 그냥 돼지처럼. 어머, 죄송해요. 그래서... 돼지처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네. 우리 돼지 빛깔처럼 뭔가 그냥 뽀에. 무보존료.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무법칙, 무 MSG까지 해서 화학 제품이라든지 몸에 유해한 성분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와. 야, 이거 꼼꼼히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요거 한 팩 있잖아요. 칼로리가 되게 낮네요. 낮아요. 그래서 성훈 씨처럼 식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네. 드셔 주시면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소통해 주래요, 강빛나 네, 님이. 네. 빛나 님께서. 우리 이렇게 쇼. 아, 저 라온 여왕님께서 성훈 왕자님, 쇼호스트님한테 반했다. 궁금하다. 어때? 궁금하다. 나도 궁금하다. 누나는 되게 청순하시고. 내가? 네. 나 태어나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그러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되게 청순하시고 되게 처음에 봤을 때 호감이 가는 상이세요. 근데 처음에 아니에요. 봤을 때는 뭐 볼수록 질린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뭐 볼수록 질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까지인데 그렇게 청순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털털해서 저 같으면은 반하죠. 자 우리는 그래서 남매로 남도록 할게요. 나는 볼수록 질려. 왜냐면 제가 이상형이 뭐냐면 어른들한테 이제 잘하는 사람이고 누나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어머니 뭐 나 너무 잘하지.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맞아. 아쉽다. 광고 제가 또 이제 저 다음에 우리 또 정말 예쁘고 노래 잘하는 가수. 강혜연 가수라고 트로트 다람쥐죠. 그분이 이제 또 제 다음에 또 라이브를 해주실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트로트계 왕자. 왕자가 귀공자? 또 있어? 귀공자. 누구? 양지원. 지원이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렸다 보고 가야겠다. 여러분 4시 방송이랑 이어서 하는 라이브 네. 방송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완파는 됐지만 3분 네. 정도 방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읽어주세요. 네. 한 분 한 분 소중하신 우리 팬들. 강혜민님께서 반하지마. 반하지마. 안 받았어요. 이제 주문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돼요. 아이고야. 저희 지금 100세트 한정으로 네. 판매하는 거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성우님 꽃길 걷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혜민님께서 더 사야 되는데.
이제 이거 내일 또 살 수 있는 거죠. 오. 어, 여러분 오늘은 안 되지만 네. 그 내일은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혹시 우리 안성은 햄 이거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내일 또 들어와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방송 3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네. 성우님 아까는 신곡 살짝 들려줬는데 네. 지금 활동하면서 나오는 노래 네. 그거 안 들어보면 우리 섭섭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 불렀던 공주님. 공주님 그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근데 MR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MR 있어요. MR? 아 노래 네. 노래 안 나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방송. 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마무리되는 걸로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남매로 최고다. 남매로 최고. 남매로 아, 남을게요, 우리. 네, 오늘 여기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전북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어, 그리고 지금 유튜브 들어오셨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안성우 네. 님의 노래를 끝으로 여러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계속 불러줘야 되니까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매진 매진 아영님 나의 아영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전북댐 전북댐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왕성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려요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마법 같은 이 시간을 내가 선물할게요 아, 선물 선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